오늘은 바뜨망이라는 동작 중 그랑바뜨망이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이 동작은 제자리에서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다른 한쪽 발은 공중으로 높이 차는 동작을 말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동작을 연습하기 쉽게 조금 변형된 4번 포지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양 발을 나란히 앞쪽으로 두고 한쪽 무릎은 구부려서 준비할게요. 양 팔은 편안하게 옆쪽을 향할게요. 자, 그럼 한쪽 다리에 중심을 두고 힘있게 공중으로 높이 차볼까요? 하나, 둘, 셋, 힛!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그랑바뜨망 동작을 할 때 축구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축구공을 찰 때 어떤 느낌으로 차나요? 우리 친구들 허벅지, 무릎, 발등, 발가락 끝까지 한 번에 힘있게 공을 차죠? 이 느낌을 연상하면서 그랑바뜨망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킥! At that time, the magician changed into an owl and showed up. Prince, shoot the arrow. Every swan changed into girls around the lake. Thank you, Prince. Oh, Odette, I love you. Odette and the Prince married and lived happily ever after.